물에 불린 치아씨드는 몸속 독소 해독과 변비 예방,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죠. 오늘은 워킹맘인 제가 자주 해먹는 정말 쉽고 간단한 치아씨드 컵케이크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 4분의 3컵, 치아씨드 4분의 1컵을 넣어준 후 서로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물에 불린 치아씨드를 반죽에 넣어 먹으면 식감이 더 좋아요. 물을 흡수한 치아씨드는 부피가 커지고 이렇게 미끄덩한 질감이에요. 이 미끄덩한 치아씨드가 장 속으로 들어가 독소에 붙어 변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치아씨드 먹고 다음날 화장실 다녀오면 정말로 속이 다 시원하답니다. 대추야자를 물에 불리거나 부드럽다면 그냥 바로 믹서기로 적당한 질감으로 만들어 주세요. 설탕 대신 꿀이나 시럽 또는 건포도나 크랜베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란 2개와 바나나 1개를 넣는데 오래 숙성된 바나나가 더 달고 맛있어요. 으깬 바나나 1개,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 2스푼, 베이킹 파우더 작은 스푼,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바닐라 액기스 작은 스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 한 컵을 넣고 잘 섞어준 후 마지막에 불린 치아씨드를 넣어주세요. 저는 치아씨드를 넣고 아주 살짝 갈았는데 갈지 않고 그냥 잘 섞어주기만 해도 돼요. 머그컵 안쪽에 오일 스프레이를 하면 설거지할 때 훨씬 편하답니다. 넣고 싶은 견과류나 초콜릿이 있다면 반죽에 넣고 섞거나 토핑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2분간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제된 설탕을 넣지 않아 달지 않으니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반죽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되니 바쁜 아침 영양 가득한 한끼 식사로 충분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미리 만들어 놓은 토마토 렌틸 숲도 데워서 함께 먹었는데 새콤한 토마토 숲과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지난 1월 말을 정점으로 제가 일하는 BC주 병원 코비드 환자 수도 점차 줄고 있어요. 여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단계적으로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간 단계로 들어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저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50대 전후의 분들이십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며 행복한 나머지 반백살을 살아가기 위해 은퇴를 준비하는 저의 생각과 노하우도 조금씩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